예, 그러면 두 사람, 마리랑 불륜남이 네. 저기에 있었고, 그리고 누가 용을 찾아라 이랬었죠? 네. 졸택 씨, 영혼이, 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용을 우리가 전에 봤어요, 한번. 진짜요? 예. 피군방에서. 허허. 우리는 이제 아주 바쁩니다. 이제부터 사건을 해결해 가야 돼요. 단서는 다 얻었고, 부인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맞아.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거울도 있고요. 가보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걸 못 찾아가지고. 혹시 거울 어디에 하나 더 있는지 기억할 만한 데 있습니까? 피군? 마리방? 마리방에. 예, 마리방에. 자, 이렇게 가면은 3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여기가 피군방입니다. 뭐죠? 그 앞치마에 묻어있는 피. 자, 여기에 요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그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 어디 용무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뭐지? 용 영상이 떴어요. Dragon will lead the way. 드래곤이 길을 알려줄 거야. 네,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비밀 통로잖아. 예, 네, 뭐 비밀의 방에 온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수동이에요. 아이고. 옛날 집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너무 고생스럽네요. 네. 저기 보면 뭐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담배. 그때 하나 없어졌잖아요. 네. 누가 핀 걸까요? 여기 뭔가 빨간색이 뜨네요. 이거 뭘까요? 여기 보면 어머, 마리방이에요. 감시할 수 있네? 그러니까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마리 방을. 근데 이 정도 구멍 크기면 이거 여는 순간 마리도 알지 않을까. 네, 다 보이는데. 어. 요만한 구멍이면 모를까. 너무 크다. 뭐 거의 벽돌 두 장 크기인데. 누가 몰라. 마리가 되게 둔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이거 한번 만져봅시다. 레버인가 봐요. 이쪽으로 나올 수 있네요. 아, 이쪽 방 그때 문 이렇게 공간이 있었잖아요. 텅텅 소리 났잖아요. 네. 이 방 뭐 지금 중요한 거 없으니까 다시 비밀방으로. 여기 또 보면 또 수동 엘리베이터 있네요. 아, 이제는 올라가고 내려가네. 네, 지하로 계속해서. 왜냐면 아까 그 방 마리 방이랑 거기 2층이었어요. 이제 요건 타고 가면 1층이겠죠. 자, 양갈래길이 있네요. 오른쪽부터 가봅시다. 아니다,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이 여기구나. 저쪽에서만 열리는 거구나. 네, 예, 이쪽에선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다른 방들과는 좀 달라요. 예, 그래요. 뭐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이쪽 문 그때 안 열렸던 전보는 기계 옆에 있던 문이죠.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갑자기 오프닝 장면이.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방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죠. 자, 보면은 뭐 분장실 같아요? 네. 자, 일단 장롱부터 살펴봅시다. 이거는 졸택 옷인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네요.
Carno and Malcolm. 카르노와 말콤. 1897년. 1900년도도 아니고 1800이면 진짜 오래됐네요. 갑자기 해골 모양이 됐어요. 말콤은 어린이였네요. 예, 사진 챙겼어요. 자, 우리의 주인공 거울을 보면 지나칠 수 없죠. 카르노 공연 포스터 같아요. 네. 뭐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나가봅시다. 세상에, 꼴 좀 봐. 이제 너 신경 안 써. 진짜 신경 안 써. 자러 나 가야겠다. 네. 압생트가 있었잖아요. 그 벽장, 벽 뭐라 그러지? 술 찬장? 네. 압생트를 다 혼자 드셨어요. 부인이 화낼만 하죠. 예, 계속 가보죠. 챕터 6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9시 20분. 돈. Adrian? You alright, honey? 당신 괜찮아? Yeah. 응. 그냥 어제 밤에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셨어. Don. Let's leave. 여기 나가자. Please. 제발. We gotta get out of here. Look at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What is doing to you? 이 장소가 당신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Leave. 나간다고? 여긴 우리 집이야. 여기를 절대 나갈 수 없어. 이게 뭐야? 고양이 목줄. 어머나.
그럼 남편이 죽였나 봐요. Oh, what do you want? 뭐요? Yeah, I don't care 아, about 안녕하세요. 그 전화기는 상관없어. 잠깐이면 돼요. 그래 알겠어. 여기 와서 빨리 고쳐 나가. 안 돼. 태우지 말라고. 개자식. 아니 유일한 추억의 물건인데 그걸 왜 태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책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오래된 책이네. 이 이상한 글자들은 뭐지? 라틴어 같은데? 라틴어 배운 지도 참 오래됐지. 하지만 배워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의 한 수였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벽에 뭔가 클릭이 됩니다. 비밀 장소 내부에 비밀 장소가 또 있어요. 뭔가 석관이 있는 거 보니까 가족 묘지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죠. 마리. 마리 묘네요. 네. 아주 나쁜 짓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무덤 열어보기. 무덤 열어보기 아니라 관 열어보기.
목걸이 같은 걸 손에 쥐고 있는데 안 놔지네요. 전 이때 힘줘서 꺼낼까봐 좀 불안했어요. 왜요? 꺼내면 어떻게 돼요? 꺼내면 팔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다시 잘 붙여놓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옆에 것도 한 김에 열어보기. 네. 해중식에 금인가? To my angel. 나의 사랑 마릴로부터. 다시 돌려주네요. 다시 놓고. 네. 졸택묘네요. 아, 졸택시가 아니라 졸텐이군요. 졸텐 카르노바시. 1853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죽었어. 카르노, I found you. 카르노 찾았다.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석관들이 되게 많아요. 레온 무디 카르노바. 다른 부인인 것 같아요. 네. 일일이 안 열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두 분을 열었는데 소득이 없어요. 맞아. 레지나 그 와인병에. 아, 진짜요? 와인병에 눈 꽂혀서 죽은 분. 이쪽도 관이 있어요? 소피아 어린이 애기 Poor little kid. 불쌍한 아기. 그렇군요. 여긴 어딥니까? 이쪽 정원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철문으로 막혀 있음. 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날씬해서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시지.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갑시다. 네. 가족 묘지까지 확인했어요.
예, 이제 뭐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나가봅시다.